조금 전 산불 현장 연결할 때 기자의 오디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동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인터넷 언론사가 제기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잇따라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과열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길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성주, 부군수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여성 성추행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인터넷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기창 예비 후보도 본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